도구도구형. 자, 생각을 해봐. 도구형이 예를 들어서 프로모션비를 받아. 원래 받던 금액을. 근데 도구형이 나를 챙겨준대. 내 프로모션 금액을. 내가 어떻게 거의 도구형한테 돈을 받고 하냐? 안 그래도 과금도 깊어가지고 벌지도 못했는데. 거꾸로 간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나 살자고. 나는 다른 일을 찾으러 나서야지. 닌지 M이나 닌투M이나 프로모션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일을 찾아야지. 원래 받던 프로모션 금액을 형이 쪼개서 나한테 준다. 근데 이 일을 니 더블로 존나 들이서 같이 열심히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돈을 더 벌 수도 있어. 그러면 하지. 사실상 살까 말까 먹는 거잖아. 살까 까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좀 깊어요 저는. 사실상 내가 뭐냐, 마지막에 아쉬워서 접는다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게 솔직히 엄청 크지 않습니다. 뭐 잘린 거 잘렸다는 부분에서 뭐 돈 벌면 좋죠 당연히. 이거 한두 푼 아닙니다. 저한테도 리니지 M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엄청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자체가 들어오면 그냥 귀도 안 돌아서 들어가겠지만 프로모션이 없는 상태로 가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요. 예, 당연히 리니지 M 가면 2,000명 이상의 시청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니지 W 예전 방송할 때 보니까 막 5,000명 막 이거 나왔더만. 그지, 어찌됐든 리니지 M도 단물이 빠질 거니까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봐왔던 콘텐츠고 옛날부터 했던 콘텐츠지만 지금은 스토리 자체를 보면서 형들이 시청해주는 거라는 거지. 어차피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다르니까.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뭐 많다기보다는 고민은 딱 정해져 있긴 한데 그냥 게임 방송을 할지 말지 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요 사실. 제가 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시작을 했다가 빠져들게 됐을 때 또 거기에서 또 쏟아붓는 열정과 나의 에너지 그리고 돈, 이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 뭐 하게 되면 결국에는 1등 쪽으로 달려가고 최상위를 찍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니시 M도 형들 인W보다는 돈 안 든다 뭐 한다 하더라도 BM이 나와 있으니까 그 BM이 나와 있는 부분대로 조금씩 하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신원하고 유일하고 다 나올 건데 그나저나 명치가 걱정이다. 명치 닌투엠. 명치한테 진작 얘기를 했지 닌투엠에 대해서는. 근데 자신이 없나봐. 네, 뭐든지 같이 하고 싶은데 닌투엠은 아닌 것 같더라고 느낌이. 진짜 스트리머라면 지금 무조건 닌엠을 들어가는 게 맞긴 맞는데 고민하고 있는 내가 또 웃기기도 할 때도 있고. 야, 진짜 홀덤 방송을 한번 진짜로 한번 발벗고 뛰어들어볼까? 근데 홀덤 시청자도 예전에는 제 4,000명 넘게 나올 때도 있었잖아. 인더블루 진짜 막 5,000명 이상 나올 때 처음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그게 보다 보니까 조금 모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진짜로 이게 형들 우리 프로모션 BJ 잘린 사람들이 더 이상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는 개인적인 부분이다 생각이다. NC한테 이득점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접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닌더블로 광고 그만하겠다. 아, 진짜 게임 BJ는 예전보단 지금 낫겠지만 이거 써가면서 구독자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 프로모션을 받더라도 프로모션 받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뭔 느낌인지 알지? 다 마이너스 났다고 하잖아. 돈을 안 쓰면 시청자가 안 늘지 구독자가 안 늘지. 왜 봐! 모바일 게임 그거 뭐냐 게임은 대리 만족이 크잖아. 뭐 재밌는 부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진짜 이게 뭐냐, 서로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 없이 사냥할 때는 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썰잘 안 하네. 아빠 나 먼저 잘 테니까 잘 지켜봐줘. 조카는 소리만 와 있어. 일어나 있어. 너 잘 시간 아니야 지금. 더 해. 숙제 더 해. 너 30분 더 남았어. 32분. 잘 생각하지 마라 비쿵수야. 기분이 좋아요. 흔들리는 출근 버스에 내 몸을 맡겼지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했던 건 아냐. 무얼 원했는지 모르는 채 여기까지 왔어.